앞서서 G7 회의의 마감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정상회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가 오늘 밤에 개최가 되는데요. 이 최근 이 나토 사무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 만나서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의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사이에서 이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의 총재가 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영란은행 총재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투자에 대해서 돈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외신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이 발언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금융시장은 휴장하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용선제로 금융시장이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본 입찰이 있습니다. 새 주인은 21일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약 3시간 전쯤에 우선 매수권자가 종합건설업체인 성정이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또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편의점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측에서는 식음료 그리고 엔터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금감원 측에서는요, KB금융그룹의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CEO 승계와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서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